안녕하세요. 대전 중구의 마스코트 현황자입니다. 매주 금요일 현황자가 중구의 따끈따끈한 소식을 들고 찾아옵니다. 12월 셋째 주 한 주간의 중구 소식 지금 시작합니다.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이 2018 풀뿌리 자치대상 행정종합대상을 수상했습니다. 4년 연속 국가유망축제로 선정된 효문화 뿌리축제와 지역적 특성을 살린 칼국수축제 운영으로 구민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한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용갑 청장은 이번 수상은 구정을 내일처럼 생각하고 응원해주시는 구민들과 공직자가 함께 소통하고 열정을 다해온 결과로 앞으로도 더욱 매진하라는 뜻으로 알고 중구발전과 구민을 위한 구정발전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전 효문화축제 캐릭터인 효도령과 효낭자가 전국 75개 캐릭터가 참여한 제1회 우리 동네 캐릭터 대상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우리 동네 캐릭터 대상에서 중구의 효도령 효낭자가 대전에서 유일하게 본선에 진출했고 최종 결과 9위를 차지하며 장려상 수상의 기쁨과 함께 전국 10대 캐릭터 안에 포함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중구의 마스코트 효도령 효낭자,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2018 제1회 한국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에서 대전 중구가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이고 투명한 재무를 보고한 회계 투명성과 예산 운영과 결산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한 재정 운용 효율성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전 중구 어남동 도리미 마을 단재 선생 생가지에서 단재 신채호 선생 탄신 138주년 기념 헌화식이 개최됐습니다. 박용갑 중구청장을 비롯해 서명석 중구의회 의장, 허태정 대전시장,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 등 2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단재 신채호 선생께 드리는 헌시를 시작으로 단재 선생 양력 소개,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단재 선생 며느리 이덕남 여사도 처음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2018 중구 자원봉사가족 한마음대회가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자원봉사자 및 내외빈 2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자원봉사 우수사례 발표, 2019 자원봉사 추진방향 설명,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등의 화합한마당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자원봉사 가족 여러분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웃을 생각하는 나눔의 손길을 중구가 응원합니다. 대전 중구는 12월 1일자로 차량 등록 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2018년 2분기 자동차세를 부과했습니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11일 우편으로 일괄 발송되며 납부 기한은 오늘 16일부터 이번 달 31일까지입니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이체,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ATM기 등을 활용해 납부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전 중구는 공직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2018 실무기법 공유를 위한 업무 매뉴얼을 발간했습니다. 이번 매뉴얼은 감사실에서 매년 실시하는 종합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을 보기 쉽게 설명하고 일관성 있는 정확한 업무 처리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책자의 내용을 좀 더 보충해서 재발간됐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추위에 건강관리 유념하시고요. 효낭자가 전해드리는 12월 셋째 주 중구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